맹시 사양부로 위사사라 문어 증자한데 증자왈 상실 기도하여 민산이 구이니 여득히 정즉 애긍이 물희니라. 자, 맹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맹시 집안에서 그죠? 아까 나왔던 맹 여기 때가 지금 아마 증자 때문에 맹 무백 맹경자 이때쯤 아마 될것 같으네요. 맹 증자 때니까 맹시가 그 양부로 하여금 양부라고 하는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증자의 제자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증자의 그 문인이었던 양부로 하여금 사사를 삼았느니라. 사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라고 보는데 자기 집안의 가신의 법무부 장관으로 삼았는지라. 자, 이제 사사가 되고 난 뒤에 와서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증자한테 와서 이제 그 양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그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증자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생님한테는 축하한다라는 축하 말도 듣고도 싶었고, 그죠? 야, 참 훌륭하다라고 듣고도 싶었을 텐데, 선생님은 그냥 그저 무작정 좋아하지 말라라고 좀 깨우칩니다. 왜? 지금 세상을 보면 저 위로는, 자, 임금님이 그 도를 이뤄서라는 거죠. 군주가 도를 이뤄서, 백성들이 흩어진 지가 오래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제 땅을 버리고 이리저리 유민이 되어서 떠돌아간 지가 오래되었고, 왜? 걸핏하면 지금 전쟁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부역에 동원하고, 세금 많이 내라고 계속 독촉하고, 자식들 전쟁터로 끌고 가니까는 이건 도저히 못 살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 땅을 버리고 도망간 지들이 다 오래되었으니,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병역 기피자, 그 다음에 체납자, 세금 그저 뭐죠? 그, 뭐, 내지 않았다 그래요. 자꾸 붙잡아다가 자꾸 일시키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럼 범법자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형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내가 저이 사람들 그 뭐죠? 법 판단 잘했다라고 해서 그거 좋아하지 말라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득히 정적. 그래서 백성들이 남의 도둑질이 되고, 그저 남의 걸 훔쳐가지고 이른바 강도질 하면서 붙잡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죄가 나쁘다라고 해서 그것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실정을 알게 된다면 이거죠. 득기 정적. 그 실정을 안다면 도리어 애긍이 물리니라. 아, 참 불쌍하고 그저 슬퍼하면서 정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치를 통탄하면서 그러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지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죠? 어떡하든지 장착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하고 하면은 그저 이 두루두루 난화분 등 어마어마한 그 축하 선물들을 받게 되면서 기뻐하는데 자,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를 바로 잡는데 그저 힘을 쓰도록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증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자가 저 앞에서 증자가 선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선비는 굳세지 아니할 수 없으니 홍의라는 말 나왔었죠? 여기는 지금 안 써놓는데 제가 그래서 그 도를 행하다가 죽을 뒤에나 그만둔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 저희 태백편에 나오죠. 태백편에 그 증자가 그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남긴 그 유언, 그 내용을 따라서 보시면 될 겁니다.